저는 지금 오늘 두 가지 스케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 통화로 하는 팬사인회,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 방송.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제 스케줄을 이제 따라다니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요즘에 저를 너무 보고 싶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가시죠. 핑크 바지. 채연이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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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출연료 줄게.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응. 뭐 하는 건데? 출연인데? 그냥 오늘 스케줄 할 때 계속 날 이제 우리를 따라다닐 거야. 나 오늘 형 스케줄 그걸로. 왜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너무 안 나와서. 여보세요? 끌리는 게 답인 참. 아니, 아니야. 저 회사 왔는데. 이런 거까지 안 찍어도 되나? 어? 이런 데서 재밌는 게 나오는 거야. 나 쓸게. 끌리는 게 답인 답. 여러분들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먹방 하는 거야? 토마토가 여기 있어요. 너 좀 토마토 괜찮았어. 그냥 다이어트 하는구나. 어? 다이어트 하는구나. 아, 이게 먹겠다라고. 정말 맛있게 먹는 편인데. 에? 어? 뭐라고? 이거 꺼놓지. 맛있습니다. 나다. 전화 한 바퀴. 집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도돌이죠 레파토리 모두 배터리보다 뜨거워질래 일도 없지 이 자식아. 지금 우리 이제 뭐하죠 승현씨? 우리는 그 밴 사인회를 할 겁니다. 영. 뭐야 오늘 또 떨어졌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나. 오케이 열심히 하고 감사합니다. 우와 오늘 안녕하세요. 이제 게임 방송을 하러 갑니다. 스케줄이 두 개밖에 없는데도 굉장히 피곤하네요. 그렇죠? 갈게요 형. 이따 봬요. 이렇게 우리 메이저 형들의 수고스러움을 뭐야 이렇게 덜어주는 참된 연예인 이름하여 박찬열. 저 웬만한 스케줄 직접 찾아오는 행기거든요.
생방송하러 갑니다, 여러분. 가볼까요? 아침이라 얼굴 상태가 많이 달라졌죠? 남들보단 키가 좀 작았어. 공주님 물고 하는 건 언제나 맘속. 이 세상 속에서 나 가능하니 현실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했고 숨어 다니기를 반복. 땅을 보면 다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해. 날개를 잡는 습관은 아마 또 그때부터였을지도. 또 내가 좀 더 컸을 때 기타를 메고 돌아오는 골목길 곳곳에 비어나오는 담배 연기를 피해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나왕이 되는 상상을 해. 내 길이 오지 않았음에 그곳에 가지 않으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아니 난 울지 않을 수 있을까? 요즘 날씨에 참 듣기 좋아요. 시차적으로 어제 레인은 4시였고 오늘 런던은 3시야 호텔 안에 있고 프라이데이. 어, 레이든 형? 형님! 그래서 지금 차에서 차 뭐라고? 지금 차 안에서 유튜브 이거 지금 카메라 돌고 있거든요. 어? 한마디 해주시죠. 아,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방배동 사는 네, 레이든 한석현입니다. 아,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죠? 네, 아무튼 어떻게 됐어요? 아, 이거 얘기해도 돼? 네, 어깨 잠시 끊을게요. 잠시만요. 아, 스케줄이 끝났습니다. 운동 가려고 했는데 운동 갈 수 있는 체력이 아닌 것 같아서 귀가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큰 길로 나가서 여기 또 어두우니까 아, 원래 이거 게임 방송하는 것도 찍었어야 했는데 너무 정신없이 시작하는 바람에 제가 게임 방송하는 걸 못 찍었네요. 어쩔 수 없죠. 어, 팔찌 놓고 왔어, 씨. 근데 진짜 오늘 힘들었어. 왜 힘들었을까요? 열심히 했으니까 힘들었던 거겠죠? 얼른 가서 씻고 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뭔가 오늘 하루 이거 들고 댕기면서 계속 이렇게 찍으니까 약간 브이로그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그러네요. 배터리도 이제 다 써가요.
어쨌든 이 앨범을 제작을 하고 앨범 뭔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이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아쉬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루 이렇게 스케줄 하는 날에도 이렇게 이 카메라 하나 들고 다니면서 뭔가 오늘 내 하루가 어땠는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괜찮네요. 그래서 앞으로 또 뭔가 스케줄 할 때 또 이렇게 카메라 챙겨 나와가지고 좀 찍어 놓을까 봐요. 그때는 이 카메라로 안 할 거야. 각도 잡기가 너무 어려워. 각도 돌아갔잖아 지금. 아무튼 저는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또 봐.